갈수락한 단삼 손질에 바빠 보이는 재군 씨. 그런데 씻어도 씻어도 자꾸만 붉은 생물이 나온다. 이거 빨리 씻어야지. 또 원래 안 씻으면 물이 다 우러나빈단 게야. 이 빨간 물이 다 빠져피면은 안 좋아해요. 단삼요. 백숙. 단삼 백숙? 예. 보양식으로는 빠질 수 없는 백숙. 괜시한 토종닭에 오늘의 주인공 단삼도 듬뿍 넣는데요. 단삼 좀 넣고요. 오늘은 특별히 봄철 원기 회복을 위해 전복과 산낙지까지 푸짐하게 넣어봅니다. 가마솥에서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백숙. 그런데 일반 백숙과는 달리 붉은색 기름이 뜬 모습인데요. 단삼 그 저기에서 빨간 그 저기가 나와요. 색깔이. 백숙을 저렇게 하다 보면 단삼을 넣으면 냄새 제거도 없고 인삼처럼 이것도 좋아요. 겨운에 움츠러들었던 몸에 힘을 불어넣어줄 단삼 해계탕입니다. 이번에는 단삼으로 어떤 요리를 할까요? 제일 중요한 거 단삼 밥에 들여갖고 먹어도 좋아요. 한 10분 끓여갖고 한 5분 정도 뜸들이면 돼요. 밤, 배추, 작두콩 등 몸에 좋은 재료 듬뿍. 한국인의 힘, 단삼 돌솥 영양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단삼하고 야채하고 같이 이어가 무침. 단삼은 쓴맛이 약하고 끝맛은 달콤해 생으로 먹기에도 안성맞춤이라는데요. 봄을 알리는 배추 봄동과 함께 버무리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올 만큼 상큼한 단삼 겉절이가 완성됩니다. 붉은 삶의 영양이 듬뿍 혈액순환을 돕는 단삼밥상입니다. 수많은 실패를 거쳤지만 단삼 농사는 놓을 수 없었다는 용문 씨. 사실 부부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요. 5년 전에 일을 많이 하고 하니까 팔다리 저리는 증세가 많이 왔죠. 잠자고 할 때는 팔이 저리고 오면 잠을 제대로 못 자야 된다. 제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주물러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 단삼이라는 것을 복용을 한 뒤로는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. 팔다리 저리서 병원에 간 적은 여기 근래는 없어요. 작년에부터. 그래서 이제 내도 꾸준히 내 집에 있는 긴께 내가 하는 긴께 꾸준히 해갖고 무주고 이랬지. 그렇다면 단삼에는 어떠한 효능이 있을까요? 네, 단삼은요 예로부터 부인과 질환에 많이 활용해왔던 약재인데요. 어혈을 제거한다든가 또 혈액을 잘 순환시켜서 관절통과 같은 통증성 질환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.